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화천이 4대강 보를 무너뜨리는데 대책회의를 한 문정부 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뭐 생각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옛날 자료를 써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더라도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는 국민들은 가재나 개나 붕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우리가 선거를 계속해서 도둑질해도 생각 없는 국민들은 뭐 그냥 선거를 도둑질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 윤석열이 선거 못 파헤칠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평소에 조선일보에서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좀 의식 있는 그런 글을 많이 쓰는 강경희, 옛날에 아마 프랑스 특파원을, 파리 특파원을 지냈을 겁니다. 가붕계 공화국. 아주 좋은 칼럼을 썼네요. 이렇게 강경희 칼럼이 생각 없는 국민의 가재 붕어 개 공화국. 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물론 뭐 강경희 논설위원도 다른 그런 언론인들하고 마찬가지로 근본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잃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걸 빼게 되면은 좋은 그런 글을 지금 써서 국민들에게 제시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부의 탈원전 강행과 판박이 같은 환경부의 황당한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이 드러나고 말았다. 우리가 보 설치 이전의 수치를 쓰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 말이에요. 국민들은 바보 천치들이니까 그냥 조작해도 사기질을 치더라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거다. 선거를 7번째 도둑질을 해도 생각 없는 국민들이니까 도둑질을 계속해도 될 거다.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예. 생각 없는 국민의 눈만 가리면 된다는 4대강 민간합동기획 전문위원회의 갱악스러운 회의록 발언에 새삼 문정부의 국정목표가 궁금해졌다. 문 대통령은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 해서 국가대개조 적폐청산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국정포부를 밝혔다. 도대체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강경희 논술위원은 뭐 언급을 안 했지만 좌파 영구집권 장기집권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속국처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선거를 도둑질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아들, 딸, 손자, 손녀 다 밀어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고 그렇게 중국 속국 같은 전체주의 비슷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안 했겠습니까? 그게 뭐 문씨 여러분들 생각이었겠죠. 그러니까 선거를 도둑질한 거죠. 선거를 도둑질했다는 건 대역죄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할 말이 없죠. 선거를 도둑질 당한 것이 다 세상에 드러났는데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입 딱 다물지 않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그 똑똑한 한동훈 법무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입 딱 다물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어떻게 합니까? 입 딱 다물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뭡니까? 입 딱 다물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도 싼 겁니다. 앞으로. 제가 뭐 악담을 할 필요는 없지만 선거를 7번이나 이런 도둑질을 당했는데 침묵하는 국민하고 국가 지도층이면 그게 나라입니까? 조폭들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결론 부분인데 탈원전 보해체 등 답을 정해놓은 정책에 입만 맞는 얘기를 해준 엉터리 전문가와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거수기 역할만 맡긴 조폭식 국정운영이다. 사기를 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정판수권 기획재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미래세대 자산을 훔치는 나라빚 걱정도 개의치 않으면서 국가 내 곡식 쌓아두면 썩는다는 황당한 논리로 빚을 내서 돈 풀었다.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든 이런 것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독재자들 말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완전히 공중 분해되는 상태까지도 국가를 극단적인 상태까지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 종말이 좀 빨리 왔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동네 사람들이 이름들 조작 실수를 통해가지고 당선이 안 됐으면은 작살이 나는데 조금 빨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에 약간 숨만 붙어 있는 상태다. 잠시 숨이 붙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환불을 도려낼 생각은 전혀 안 하니까 뭐 일부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뭐 벌써 기대를 접었습니다. 저 양반은 의지가 없구나. 의지가 없는 겁니다. 뒤늦게 드러난 생각 없는 국민 발언까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생각 없는 국민들이 사는 가분계 공화국으로 국가 대개조 5년 만에 멈춰 세운 생각 있는 국민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기적입니다. 여기서도 강경이 여러분들 논설위원은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5년 만에 멈추어 세운 생각 있는 국민들이 이 나라를 뭡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차지하도록 한 게 아니란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방심해가 실수한 거지 않습니까? 260만 표 격차가 난 거 아니에요. 그걸 240만 표 이하로 줄인 거 아닙니까? 이게 도둑놈들이 2건하고 3건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다 분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칼럼들도 언론인들 가운데 사실과 진실을 누구도 이름들 터치를 안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중앙일보의 대전 총국장을 지냈던 그런 김광현 기자만 여러분들 김방현 기자만 유일하게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수만 명 되는 언론사의 기자들이 있을 건데 파이낸셜 투데이 안동데일리 스카이데일리 이런 일부 신민들을 제외하고는 전혀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도 지금 교육 현장 여러분들 교권이 추락해가지고 야단 법석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생각 없는 국민들을 가분계 취급을 왜 할 수 있습니까?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네. 어떤 종류의 악정을 여러분들 펼치더라도 국민들이 꼼짝없이 뭡니까? 자기들한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선거 공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서 선거를 7번이나 하는데 7번이나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 부정선거가 여러분 낱낱이 여러분들 이렇게 전 세상에 고발이 됐는데 그걸 깔아뭉개고 가겠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부산 교육감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감 선거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 도둑질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에서 우파 교육감 후보인 하윤수 후보의 조작값 10%입니다. 100장당 10장을 훔쳐가지고 김석중 좌파 교육감에게 넘겨준 거죠. 네. 표를 훔쳐놓으니까 사전 빼기 당일의 이름 차이값이 플러스 6% 마이너스 4%로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뭐 작업이 좀 덜 됐는지 부산광역시의 사상구에서는 여러분들 조작이 안 됐습니다. 조작값 0%입니다. 조작이 안 되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 후보별로 다 비슷한 겁니다. 플러스 2% 마이너스 1% 오차범인 0에서 3% 이내니까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018년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조작값을 화끈하게 30% 100장당 30장을 훔쳐가지고 좌파 교육감인 김석준이 먹은 겁니다. 사상부도 여러분들 2018년 지방선거에서 화끈하게 30%를 훔친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는 어땠습니까? 6월 달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워싱턴을 엄청나게 로비를 해가지고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뭡니까? 선거 바로 전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조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뭐죠? 근거를 마련한 데서 화끈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서울구청장 선거 25자리 중에서 뭐 21자리인가 차지했지 않습니까? 24자리 더불어민주당 이름 조작을 해가지고 서울구청장 선거 25자리 중에서 24자리를 차지하고
24자리 중에서 뭡니까? 호남 사람들 20명 정도 박아낸 거 아닙니까?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 출생들은 뭐죠? 처갓집까지 다 동원해서 세보면 20명이 넘더구먼요. 그게 여러분들 여기에 도둑놈들 일곤에 이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교육을, 교육이, 뭐 교육감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 예?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심지어 군수, 구시, 군청의 뭐죠? 기초의원 선거, 예? 광역의원 선거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감 선거. 이렇게 교육감 선거, 서울 교육감 선거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서초구의 30%. 그럼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누가 이름 대통령이었습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이었습니까? 누가였습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 했잖아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데 윤석열이 대통령 뭡니까? 얼굴에 그냥 뭐죠? 뭘 그냥 확 쳐버리고 쳐발란 거 아닙니까? 엿 먹어라 이렇게 하고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조전영에게 이런 표 뺏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 30%, 40%, 예? 종로구엔 60%, 노원구는 50%, 강진구엔 45%. 이게 선거입니까? 그러니 교육 현장이 무너지죠. 나라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강경희 논설위원이 제대로 쓰려면은 마지막에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돼. 아무도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강경희 이런 논설위원 같으면 지금 60줄일 건데. 앞으로 한 30년 이상 살 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센 고생을 하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세대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될 겁니다. 자식 세대에 대해서도. 말이 됩니까? 짐승나라도 아니고 선거를 도둑질하는 일이 7번 이상 일어나는데 이번 10월 1일 보궐선거 도둑질 안 하겠습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 도둑질 안 하겠습니까? 2027년 대통령 선거 도둑질 안 하겠습니까? 아직 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둑질 한다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7분을 해본 겁니다. 7분을 이렇게 표를 도둑질 한 겁니다. 응? 표를 이렇게 다 도둑질 해가지고 선거를 만들 수가 있고 권력을 만들 수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가재, 개, 붕어, 강아지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강아지로 생각하죠. 나라도 이러면 그쪽 사람이 돼가지고 권력을 잡게 되면 이 강아지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니 가재들, 개들, 붕어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정신들 못 차리면은 자식들하고 생고생을 하는 거죠. 있는 사람이야 크게 걱정 없지 않습니까? 왜 국가라는 것이 계약체니까 계속 괴롭히면 뭐 떠날 수도 있으니까 정신들 안 차리면은 정말 박살 나는 겁니다. 아무도 이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느 선에서 접으려고 했는데 이 내라도 이제 입을 다물어버리면 그럼 이게 완전히 그냥 묻힐 수 있을 것 같다. 이왕 한번 살려가는 거니까 그래. 그러면은 발언 할 때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상반기에 도둑놈들 책 쓰고 그다음에 이제 손 털 생각이었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도 그냥 이야기 안 하고 나라가 망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니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해야 안 되겠냐. 도둑놈들이 좀 겁이 나긴 할 겁니다. 왜 책으로 나오는 거하고 그냥 유튜브로 떠드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렇게 외치는 공병호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들 앞날을 생각하게 되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은 그 눈에 넣어도 여러분들 안 아플 정도의 그 아이들이 앞으로 노예처럼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남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노예 신분제에 있던 그런 국민들을 방면을 시켜가지고 자유인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한이 됐겠습니까? 어쨌든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줘야 돼. 그것도 여러분들 80년 만에 못 지키고 선거 사기 세력들한테 다시 노예가 되는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 정신 바로 바뀐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제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이 있으려면은 제가 사심이 있으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 자리나 좀 얻을까? 예? 누구처럼 뭡니까? 한 자리 얻은 다음에 쏙 들어간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법조인 출신들이 그런 인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명성이나 좀 얻을까 싶어 가지고 인천 광역시 연수원에 여러분들
변호사로 활동하다 한 자리 주니까 입 싹 다물지 않습니까? 한 자리 주기 전에 여러분들 입 다 다물고 변절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러면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내하고 동감입니다. 인생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에 자리에 목을 매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구한말에 무능했던 여러분들 조상들 그렇게 나무랄 필요 없는 똑같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이영훈 교수가 쓰신 한국의 근현대사 책을 보니까 야 어떻게 예, 해방 전후의 전국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뭐죠 차이가 안 나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선거 부정 막아야 됩니다. 도둑놈들 1권에서 5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